화이팅! 어우, 너무 이쁜 친구들. 자,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핫 화이팅입니다. 소핫 화이팅. 2010년도에 앨범이 나왔죠. 네. 벌써 3년째가 되네요. 네, 그렇죠. 횟수로. 나도 결혼한 지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횟수로 4년째야. 아, 한 명씩 개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타이티 리더 민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타이티 뉴페이스 제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타이티 코치수 100% 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티 귀염둥이 막내 아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티의 미소가 예쁜 미수입니다. 네. 사실 언제부턴가 생긴 문화예요. 그 아이돌들이 인사를 할 때. 왜냐면 이제 그 멤버들이 항상 5명, 뭐 6명, 혹은 뭐 4명, 5명 되니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속발이 오르는 때가 있지 않나요? 어때요? 행복지수. 어때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네. 조금 덜 오글거려요. 왜냐면 할 때 본인이 오글거리면 듣는 사람들도 오글거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타이틴은 어떤 팀입니까? 색깔로 따지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우리 리더. 네. 레인보우. 아, 빨주노초 파란보. 네. 그 리더가 머리가 좋아. 왜? 앨범이 나올 때마다 어떤 색깔의 앨범인지 아직 모르거든. 그 괜히 귀여운 옐로우에도 계속 귀엽게만 해야 돼. 언젠가 섹시한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앞으로 타이틴 어떤 그룹이 되고 싶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누가 얘기할까? 행복지수. 네, 행복지수 지수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걸그룹이고 아이돌이라고 해서 거리감 느껴지는 그룹과 나는 정말 친근하게 옆집 언니, 동생. 아, 나이가 많은가 봐요? 동생 연령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가까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친근한, 네. 편안한, 포근한? 네. 네, 저희가 이번에 또 들려드릴 곡은 최근에 죄송할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OST 몰라몰라라는 곡인데 아, 네. 되게 귀엽고 깜찍한 노래예요. 몰라 몰라 맞아주세요.